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다음 주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금요일 마감됐던 미국 시장도 한번 챙겨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챙겨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신고가 막 랠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봉을 이렇게 보시자면 좀 길게 놔 보자면요. 자, 3300까지 갔던 주가가 3000 인근에서 등락을 막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세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죠? 자, 3049를 지지했어야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이렇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까 여기 3050 인근은 지지를 강하게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탈되고 나면 지지가 뭐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여기 올라올 때마다 자꾸 저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좀 저항을 받는데 라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슈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엔터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등 것 같은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는 소재단이 좀 주춤하다가 주말 인근부터 해서 강하게 주 중반부터 반등을 해내니 다시 주도주의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자, 뭐 테슬라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뭐 양호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엔터나 메타버스 게임이 하나의 크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가상에 대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부분 있죠.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이러한 섹터가 기존의 좌측에 보시면 업종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플랫폼, 건설, 화학 이런 섹터가 추춤추춤거리면서 추세를 돌려내지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가 최근에 수주 소식으로 좀 돌려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였습니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강세를 보였던 철강 무너지고 있고 건설도 시원찮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추측이라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의 추세가 좋지 않으니까 투자가 선뜻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저의 결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로는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일방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횡보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약세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을 텐데 코스피에 하루 빼고 계속 어느 정도 매도가 계속 지속되는 걸 확인되고요. 다만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이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쌍꺼리가 제법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참 시장이 최근에 지켜본 시장 중에서 참 최고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그죠?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오늘의 방송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봐야 하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제 한번 챙겨보자면요. 전일도 신고가 그렇게 갱신해 나가는 모습이죠. 자, S&P 500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 지수 강하게 가고 있는데, 물론 소부장 쪽에는 들썩들썩한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비교적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여전히 7만원 초반에서 시원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요, 환율이 또 1200원대에서 1164원대로 상당히 또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급반등에 가까운 상승을 해주는 부분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 종목들을 한번 챙겨볼 텐데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월요일 날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하루 중요하지 않은 날 없겠습니다만,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히 코스피가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올 때는 좋았는데 3049, 3050이라고 봐도 뭐 상관없겠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를 빨리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자면요, 여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쌍끌이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자, 날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강하게 올라가는 날 한번 잘 봐요. 자, 이날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6일이 비교적 좀 강하게 갔죠. 10월 25일, 10월 26일을 보시면요, 10월 25일, 10월 26일을 쭉 가시다 보면, 자, 이렇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죠. 이날은 크게 강하게 못 갔죠. 그 다음날 좀 강하게 가는 날을 보면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그래도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아,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 저항권에서 들어왔으니 그 다음날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밑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잘 갈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 났습니다. 자, 기관이 전일은 좀 강하게 던졌고, 자, 반등을 강하게 해내려면 기관 외국인이 앞전 상황처럼 쌍끌이가 반드시 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요, 기관 외국인의 선물 트레이딩입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 그죠? 만기약 가까이 막 사들어다가 던지다가 하는 게, 이게 지금 보면요, 이날은 만기약을 사들었어요.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7600 계약을 샀습니다. 그 다음날 만기약 가까이 매도해 버립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날은 또 매수를 8000 계약합니다. 이거 완전 단타 성향도 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치고요. 하나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요, 여기 보면요, 12월 선물 누적 포지션인데요, 외국인이 만기약 가까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던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 15,000 계약까지 플러스 가다가 지금 그래도 만기약 정도 순매수 유지 중이니까 너무 또 걱정만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트레이딩이 단타 성향이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저런 매수 포지션 구축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는 큰 신뢰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반드시 강하게 해줄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고요, 선물도 같이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종목 상담 위주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도 그렇고요, 상당한 극심한 차별화 양상입니다. 자, 전기전자 자동차가 최근에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물량 중에서는 전기전자 사주는 부분은요, 기관 외국인 사주는 물량은 전기전자 자동차 부분이 그리고 2차전지 부분에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포진이 돼 있고 엔터 쪽 이런 쪽에 매수세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섹터가 크게 흔들리는 섹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요,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서해죠, 본국으로 보면 동해안 쪽에서 150기의 원전 발전소 만들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두산중공업과 같은 원전 관련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전 기술과 같은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기존의 그린 뉴딜,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섹터는 또 강력한 차익이 실현 내지는 강력한 매도세가 좀 동반된다 이겁니다. 자,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의 휴가. 그죠? 방송 휴가 갔다 왔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도요 보면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종목 하루만 해도 상당한 변동성, 야, 보면서 제가 아연 실색을 했는데요. 빠지고 있는 거 확인했는데 한두 시간 있다 보니까 또 끌어당기고, 끌어당겼냐? 또 빠지고. 이거 그죠? 고점부에서 잘못 들어가면 하루 안에 손실폭이 상당한 거거든요. 고점이 11%인데 마이너스가 9%입니다. 20%의 등락이 나왔다 이겁니다. 꼭대기에서 딱 샀으면 하루 만에 20%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점 부위에 있는 테마 성향의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게임주들 조심하시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 드려왔습니다. 위메이드도 최근에 초강세 보였습니다만 고점부에서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뭐 게임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좀 언급하자면요. NC소프트, 그죠? 리니지 W가 혹평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밀렸다가 다행히 반등을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 자, 하이브가 상당히 양호하게 추가로 상승해내는 모습.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엔터 쪽은 자, NFT, 그죠? 대체 불가 토큰이라 해서 이제 사이버상에서 내가 코인 등과 결합해서 사이버상에서 나만의 재산권을 가지는, 자, 그런 부분에 엔터 쪽과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뭐 두나무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에서 많이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서로 협력 관계, 지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JYP도 상당히 강세 보였던 부분에는요. 두나무 지분, 그러니까 JYP의 수장인 박진영 씨가 350억 규모로 자기 지분을 줄이면서 두나무와 같이 협력사 만든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좀 됐습니다만, 자, 최근에 그런 뉴스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동반되지 않았나.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참 상당히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 해내지 못하면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쫓아간다면 단기간에 아까 보셨죠? 하루에 20%가 빠져버립니다. 꼭대기에 잡았다면. 그래서 평소에 강조하는 추세 상승 전환 초입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눌림목 구간, 참 여기를 들이대지를 못해요. 그죠? 시장이 시원찮았고 들이댔다면 상당히, 그죠? 하루만 해도 큰 수익이 나왔겠습니다만 시장만 괜찮았으면 몰라도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들이댔다 한들, 그죠? 잘 가고 있는 거 보고 뭐 외근을 나가버렸다든지 외출을 해버렸다든지 해서 매도 하루 만에 못 해버렸다면 이게 더 빠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터 메타버스 게임 가볍게 챙겨봤고요. 자, 경자님이 이원 예전에도 질문 한번 주셨던 종목인 것 같긴 한데 49,500원.
자, 추가 매수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요래기. 자, 방송 다시 재개하게 된 계기 중에, 그죠?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직접 찾아와서, 그죠? 직접 찾아와서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해준 분도 있고요. 자, 그런 분들의 응원에 또 힘입어서 또 다시 하는 겁니다.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잠시 쉬어갈지 몰라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라는 것이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어야만 제가 그 호응과 사랑을 받고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뵙고요. 각설하고요. 자, 2원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더 올려요. 다른 분 안 올리면 경자님 궁금한 거 더 올려요. 한 3개부터 녹화 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올리기 전에는 제가 일단 다른 업종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를 보였던 엔터, 저 YG 플러스와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적당히 사고 팔고 했으면 수익 뭐 저 20일인가 평소에 강조하던 시지 저항에서 매수 매도 했다면, 그죠? 매수 매도 다시 20일에서 매수, 여기 인근에서 다시 매도, 또 20일에 왔을 때 매수, 이렇게 한다면, 그죠? 단기간에도 수익이 제법 많이 났을 테고요. 죄송합니다. 자, 포인트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을 때는 이게 박스권입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고 처져 있는 부분에는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샷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 그리고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사고팔고 계속 가능한 겁니다. 그때 시장이 양호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장이 영 시원찮고 그러면, 그죠? 다음 기회를 또 노리고, 아니면 비중을 작게 매매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보기 전에 아까 맥을 좀 이어나가자면요. 자, 그린뉴딜 쪽이 시원찮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원전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기관 사 들어온 거 봐요. 그죠? 외국인도 쌍끌이 퐁당퐁당합니다만 그렇고요. 한전이야 뭐 그렇다 치고요.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제법 많이 유입되면서 원전 관련이 강세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 외에 있는 풍력이라든지 이 CS 윈도도 크게 무너지고 있죠. 추세 무너졌습니다. 상강 MNT는 박스권입니다만 이거 위태위태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또 곤란할 테고요. 동국 SNC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그죠? 이슈가 있던 풍력 쪽, 그죠? 그린 뉴딜 쪽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태양광도, OCI도 강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 그냥 꼬꾸라졌고요. 자, 비교를 하자면 앞전에 자 우리 시청자께서 하나솔루션 어떻느냐 여기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죠? 아직까지 못 돌려냈으니까 뭐 그만 그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OCI하고만 비교하면 비교거리가 돼요. 자, 이게 처지는 폭이 훨씬 크죠. 왜 그럴까? 상승 전환 못 해내고 저항에서 밀려버리니까 더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단순한 흐름으로 보면 이것도 처지기는 많이 처졌습니다만 그래도 OCI가 반등을 해도 더 빨리 할 거예요. 그죠? 왜? 그래도 추세를 한번 돌려내고 그 추세를 유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 시도 나올 때 OCI가 더 나아요. 그죠? 하나솔루션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그러면 이 단순한 하나 솔루션의 종목만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러한 추세를 돌려내는 하락하던 걸 돌려낸 이런 시점에 관심 가지자 이거죠. 근데 이거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상승 전환해야 되는데 유지 못하고 무너지거든요. 그죠? 무너져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위로 돌려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내고 추가 상승하는 거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여기에 샀을 때보다 제법 많이 올랐는데 여기 돌려내면요 훨씬 잘 가고 추가로 수익을 낼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패스했다가 돌려낼 때, 그죠? 실제로 그렇게 의견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저 같으면 여기서 매도한다. 그리고 여기 다시 조정받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 파는 거 사라. 여기 폭이 7%거든요. 7%가 작습니까? 물론 가만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갔으니 뭐 어떨까 몰라도 다시 사놓으면요. 7%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 사도 이거 취하러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솔루션 이야기하니까 들어오셨네. 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름은 언급 안 했는데 케빈님이 언급하셨잖아요. 댓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도 터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자, 그런 거 전혀 저는 감안을 안 한다 해도 둘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실제로 OCI 선택도 했고 하니까요. 말씀드리는데 하나솔루션은 수익권을 가보지도 못했잖아. 여기 인근이니까. 비실비실하다 그냥 꽉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OCI는 다릅니다. 그죠? 올라타고 한번 먹고 다시. 그죠? 왔다 갔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가는 게 달라요. 여기서 수도하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상당히 흔들림이 좀 나와요. 그죠? 나중에 한번 지켜봐요. 어떤 게 더 강하게 반등하는지 제가 20여 년 동안 지켜본 주식의 흐름은 그래요. 상승 추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엔터 쪽과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쪽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과 원전 관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종목 상담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단가와 매수 시점, 비중 등을 남겨주시면요.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송 한번 끊고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지금과 같이 게릴라 방송할 때 시청하기 좋으십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링크 화살표에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